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짠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어디 와 있겠습니까? 지금 마이캠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이캠프 이런 단체 캠핑하면 항상 제가 하는 컨텐츠가 있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남의 집 텐트 집들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가시죠. 자, 먼저 저희 텐트입니다. 저희 텐트는 드베르그의 M620 에어 텐트예요. 옆에가 일단 죽는 각이 없고 폴대 4개로 세워지면서 이너 텐트는 면 텐트예요. 이너 텐트는 면 텐트로 검정색 계통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침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텐트고요. 저희가 일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막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먹을 거를 좀 많이 가져오려고 소프트 쿨러랑 냉장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파워뱅크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리고 오늘 일단 그 페인히터를 개시를 했어요. 이제 9월달, 이제 10월달이 됐고 이제 약간 밤에 쌀쌀하고 여기가 경기 북부지방이라 가지고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히터를 일단 처음 개시를 했고요. 저희 4인은 이렇게 그냥 세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다음은 포걸스파파님 3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텐트랑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싹 해주실래요? 텐트요? 네. 텐트는 벨리녹스. 네. V타프. V타프. 네. 이게 저 흙이 묻은 건 줄 알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흙이 묻은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멀티게임 자체 제작하신 거예요? 네. 이야, 멋지네. 저거 이렇게 V타프. 네. 네. 그리고 앞에는 V타프 이제 어닝처럼. 네. 이게 원래 이건 거죠? 예. 네. 굉장히 넓네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공간이 많이 나오네. 400짜리라서 생각보다 공간이 좀 넓게 나와가지고. 뒤에서 한번 볼까요? 뒤에서 보시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 여기 이 사이드에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는 부분이 또 있네요. 네. 그리고 헬리녹스 매니아신가 보네. 의자도 헬리녹스. 네, 헬리녹스가 네. 좀 저한테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고. 스노피크도 랜드라 텐트가 있는데. 네. 강제 기상을 아침에 해야 되나? 예. 아이보리 색깔이라서. 안에 세팅을 잠깐. 예. 예. 네. 안에 저 텐트 그 유명한 그 텐트 아닙니까? 아, 저거는 이제. 네. 제이크라의 제이코트. 예. 제이크라의 제이코트. 예. 아, 이 금액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190짜리인데. 190이요?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190짜리가 66만 원인가? 66만 원. 예.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득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이크라의 제이코트. 이렇게 원폴로 돼 있어가지고 설치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아, 이게 다 원폴로 이렇게 돼 있구나. 네. 네. 패킹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좀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야침은 어떻게? 이거는 티코 텐트고요. 티코트. 코트고요. 네. 이거는 이제 한 200 정도 길이에 70 정도 돼갖고 제가 사용하기 좀 편한데. 아, 이게 아버님이 사용하시는 네, 거고. 네. 네. 이거는 이제 네, 기본 네. 헬리녹스. 헬리녹스 기본. 네. 요거는 좀 나요 이거보다? 이건 한 68 정도. 아, 68 정도. 네, 아, 뭐 네. 얼마 차이는 안 나네. 한 60cm. 네,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게 70인지 75인지 모르겠는데 누워봤을 때 확실히 저희 같은 남자들은 네. 조금 한 몇 센치만 해도 되진 않아서. 그리고 난방은 오늘 네. 기어 미션 네. 네. 반사 신난로 네.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이제 제가 도색을 해가지고. 아, 요것도 개인적으로 도색하셨어요? 네. 와, 대박이다. 요 위에도 네. 이야, 대박. 이렇게 해서 반사식하고 요 위에 네, 서큘레이터로 이제 요게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올해 새로 나온 프레모아. 이 뭐죠 이름이? 어제 받았어요. 아, 진짜요? 펜 뭐 21인가? 네, 프레모아 펜 21인가 그래서 이거는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유선이 훨씬 더 좋은 거 같기는 해요. 이런 예,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사실 무선인 줄 알고 샀는데. 아, 진짜요? 유선이어가지고 그리고 랜턴은 혹시? 랜턴은 이거는 이제 알리에서 그냥 오름달 랜턴.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광량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네. 삐까벌쩡하네요. 네. 아, 이거 테이블은? 테이블은 네. 이거 그 스토스크 IGT 엔트리 모델이고요. 탑카페에서 네. 자작 제품으로 만든 거. 아, 이건 자작이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시할 때는 딱 이 정도가 설치 해체가 좀 간편하고요. 네, 네, 네. 딱 이렇게 잘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요 앞에는 마이 테이블에다가
이거는 타닥. 타닥.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세팅.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블랙 탁 해가지고. 아, 좋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엘리님 댁 4인 네, 세팅입니다. 네. 네. 텐트부터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유니프레임 투폴 TP 490 사이즈고요. 490이에요? 네. 와. 대각선 490. 이거 그게 중간 사이즈고, 더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는데, 큰 건 600이 넘어가서, 웬만한 사이트에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490으로 절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투폴이니까 이쪽 하나, 저쪽 하나. 그러니까 가운데 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죠. 이렇게 됐고. 지금 이쪽에 벤틸이 있고, 이쪽에. 벤틸이 양쪽에 있고, 네. 위에도 있어요, 저렇게. 아, 위에도. 위에도. 좀 이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앞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따로 별매인 타프를 구매를 해서, 네. 양쪽으로 꽂아서 폴 하나만 세우면 되는 구조. 아, 그렇게. 아, 그리고 저기, 이게 원래 이게 세트가 아니에요? 세트 아니에요. 따로 별매예요. 아. 그러니까 텐트는 면이고, 얘는 네. 그냥 폴이. 아, 얘 폴이에요? 와, 근데 되게. 색깔 거의 뭐 비슷해. 예, 거의 똑같다고 네, 보시는 건데 그 세트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이야. 이거 텐 그러니까 타프도 사이즈가 두 가지가 나요. 이건 큰 사이즈고 좀 더 작은 사이즈 있긴 있어요. 그리고 타프 아래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어, 저 아래 베드가 눈에 띄는데 저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저번에 알리에서 한 그 23,000원짜리. 알리에서 23,000원 한번 네. 눌러봐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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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조금 많이 네. 안 잡히겠는데. 오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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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 푹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겠다. 더 바람을 더 넣으면 네. 더 깡깡해지죠. 괜찮아요? 이게 그러면? 텐트는 문이 양쪽이 똑같은 구조라서 앞뒤가 없어요. 그냥 꽂으면 되는. 원래는 이너가 있는데 이너를 저희가 안 걸은 거고요. 네. 개방이 되는. 이쪽도 열리는. 앞뒤가 똑같은 구조. 아, 그래서 네네. 방향 없이 그냥 치고 걸면 되는 거죠. 똑같이. 위에 벤틸은 고정으로. 어떻게 저거를 열어요? 그럼 여는 건? 제가 그냥 다 찍찍이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밀착이 안 되고 처음부터가 네. 다 뜨는 구조로. 아, 그냥 설치만 하면 알아서 벤틸이 작동되는 네. 그런 구조고. 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투폴 양쪽으로 해서 이 TP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이게 없어서 이 공간이 진짜 좋네요. 공간이 이거 큰 거 이렇게 두 개 놨는데도 이렇게 남네. 확실히 진짜 크다. 이게 4m 90이라고요? 이게 490. 이야 진짜 크구나. 오늘 저거는 어떻게 하세요? 이 난방은? 페니터 900 들고 왔고요. 실 900. 요거 하나면 충분하죠? 괜찮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요거 하나면 되나요? 조금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으니까 원래는 이너가 있는 거랑 이너를 걸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없이. 원래 이너가 있구나. 근데 대신에 이너는 이게 딱 절반이 걸려요. 그럼 공간은 사실 굉장히 좁아지고 넓게 쓰려고 오늘 이너랑 넓게 쓰려고 이게 이너를 하면 이거 안 들어가겠는데? 그쵸? 안 들어가죠. 두 개 안 들어가죠. 이렇게 돌아서 하나 들어가는 문제라서 잘 봤습니다. 자, 지용대디님 4인 세팅 한번 소개시켜 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텐트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캠핑코다의 그 라볼 스테이션. 아, 캠핑코다의 라벌이요? 라볼 스테이션이요. 라볼 스테이션. 와, 애기. 넓어가지고요. 제가 쓰는 에르젠이랑 거의 똑같이 생긴 맞아요. 네, 그 제품이네요. 네, 뒤에 저거, 네. 베스티블. 제가 베스티블까지 똑같이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안에 좀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 공간이 진짜 라운지 섹터랑 거의 똑같이 네. 나오네요. 이거는 높이도 높고. 페니터. 네, 페니터 해놓고. 오늘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난방은 저희는 네. 그냥. 네, 난로. 화세코. 화세코 난로요? 화세코 뭐 S25? S25? 아, 네. 25S? 25S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네. 이렇게 사용하실 거죠? 아직은 좀 간절기라.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세팅으로 겨울에도 나가세요? 겨울에도 나가요. 아, 겨울에도. 네. 그러면. 25 하나로 괜찮으셨어요? 25 하나로 괜찮더라고요. 12월까지 해서. 12월까지도. 안에 저거는 뭐예요? 요것도 텐트? 캠핑코다 거 라쿤 볼륨업. 면텐트. 라쿤 볼륨업. 라쿤 볼륨업. 네. 이것도 에르젠이랑 비슷한 거. 저것도 엘돔 막 그런 거랑 맞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네, 나오구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훈이도 인사.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규라미네님 3인 세팅 한번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텐트 한번 볼까요? 텐트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텐트 어디서 많이 본 텐트 같은데 제가. 네, 네. 저희는 제일 많이 쓰는 네. 스노우라인의 네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 예, 아, 하얀색으로 굉장히 예쁘네요. 제가 지금 세턴 투룸 DX를 쓰거든요. 아, 네. 네, 좀 탄 색깔로 쓰고 있는데 지금 플라이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난방은 네. 많이 추워서 네. 여기가 어려서 아직 그 페니터로. 페니터 이게 어떤 거죠? 저희 지금 신일 1200짜리. 네. 예. 신일 1200짜리. 네, 그 이걸로 급동계까지 하시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거로도 충분히 좀 괜찮으시고요? 예, 너무 따뜻하고. 서큘이나 이런 거는 안 돌려시는 예, 거예요? 예, 서큘은. 아, 그냥 바로 이 나오는 네. 공기로만 이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급동계에도 그렇게만 하셔도 괜찮으세요? 예, 아, 그렇구나. 항상 여기다 두시는 거죠? 뭐 예, 만약에 예, 뭐 좀 밤에 잘 때나 좀 이렇게 좀 가까이 두시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예. 아. 그렇게만 하셔도 되는구나. 제가 올 겨울에는 사실 이걸 쓰긴 쓸 건데 네.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도 아. 덥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자, 다음은 두 가족으로 같이 오신 분들인데요. 서서리 캠핑님 4인 가족 세팅, 그리고 연준이네님 4인 가족 세팅 한번 오늘 소개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네, 서서리님네부터 네, 이렇게 텐트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실래요? 처음 보는 텐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저희는 유나 네. 캠핑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네, 유나 캠핑. 네, 타프는 왕합이 타프고요. 다른 거랑 특이하게 옆에 문이 개방돼가지고 좀 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옆문이 네, 개방이 돼요, 이게? 옆문이 개방이 돼요. 와, 이렇게 네, 그럼 네, 이걸 네, 폴로 세울 수도 있겠네요? 폴로 세우지 않아요. 저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열려요. 아, 옆으로 저렇게 네, 개방이 되는구나. 잘 꾸미시는 분들 저희가 꽃도 다시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네, 그래서, 감성적으로. 네, 그래서 아. 이렇게 활용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야, 여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옆을 개방하면서 하비타프의 이런 개방성을 높이는 양쪽 다 열린대요. 네.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이너도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이너도 똑같이 유나 네. 캠핑 브랜드고요. 면 타프고 예. 면 네, 텐트죠? 얘는 아. 왕 도토리 돔이라고 그래서 와. 네. 스킨 굉장히 두껍네요. 네, 스킨도 두껍고 풀 때도 짱짱해가지고 설치할 때는 돌 두 개인 거 피고는 좀 힘든데 그래도 다른 거보단 수월해가지고 그냥 삼계절용으로 거의 쓰고 있어요. 와. 겨울은 잘 안 다녀가지고. 와, 이 옆에도 이렇게 열린 네, 옆 양쪽 다 뒤도 열리는 네, 거죠? 똑같이 앞뒤로 앞뒤로 똑같은 그런 사이즈고 네. 뒤 옆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네 원형으로 도토리 모양으로 해서 아 그래서 도토리구나. 네. 원래 작은 게 하나 있고 큰 게 하나 있어요. 아 이래서 도토리 텐트라고 합니다. 유나 캠핑의 도토리 텐트. 네. 야, 사이즈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네, 3m 3m. 아, 3m 3m. 네, 3m 온가 300호 300호 써요. 이야, 엄청 커서 네. 쓰면 좋아요.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난방 저희 라디에이터나 라디에이터요? 네네.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라디에이터 안에 있어요? 캠핑용 라디에이터 안에. 안에. 아. 여기는 이제 난로 혹시나 했는데 네. 구멍이 네. 원체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네네. 네. 효과가 많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스노우피크 레인보우. 원래 네. 이렇게 거실은 리빙실 했을 때 썼던 건데 에, 리빙실 에. 요새 처분하고 에. 혹시나 애기가 어려가지고 에. 갖고 와봤어요. 아~ 효과가 없을 줄 알면서 이거는 가림막으로 네, 이거는 하비텐트의 네, 구조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옵션으로 예 따로 아~ 구매해서 이렇게 우레탄 창으로도 있는 것도 있고 네. 아예 면으로 해서 네. 일체형으로 쭉 가리는 형식도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이거 약간 무슨 영화 보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안에 모기장도 이렇게 전체로 칠 수 있는 모기장도 또 옵션으로 팔아요. 동계로 가시면은 어떤 세팅을 하세요? 혹시 그냥 이 세팅 아니잖아요. 동계로 안, 안 다니시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딱 할로윈까지가 거의 끝. 네네네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할로윈도 수위 정도도 떨어지. 아, 딱 이 세팅으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새로 보는 텐트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 아, 다음 연준이네님 한번 텐트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연준이 마지막 소개하세요. 나 이거 뭔데 이거? 코베아 코베아 고스트 플러스인가? 고스트 플러스. 네, 고스트 플러스. 네, 무난한 네. 텐트고요. 네. 제가 살 때는 추천해서 네. 샀어요. 아, 잘 골라서 저희가 아, 네. 캠핑 선배님이신가요? 네, 선배님이셔가지고 뭐 물어봐서 추천하는 대로 혼자 칠 수 있다. 네. 혼자 칠 수 있다. 혼자 칠 수 있는 거실형이다.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혼자 치고 혼자 쳤어야 된다. 네, 혼자 쳤습니다. 혼자 쳤습니다. 혼자 쳤는데 AS가 그나마 잘 되는. 그렇죠, 코베아 그렇죠. 무난할 것 같다. 추천하게 됐어. 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 지 2년 정도. 2년 정도. 예, 2년 정도 했는데 확실히 와이.
와이프가 도움이 없이도 그냥 네. 혼자 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텐트 같습니다. 이게 만족하시는가요? 네. 네. 10점 만점이라면 몇 점 정도? 10점 만점이라면 한 8, 9점 정도는 그래도 네. 어차피 와이프는 필요 없다. 혼자 치고 그렇죠, 혼자 그렇죠. 걸을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혹시 여기에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세요? 난방은 제가 네. 쉬는 안 타가지고 네. 난방은 필요 없다. 아니 사모님이 타실 수 있잖아요. 전기장판. 네. 전기장판도 1인용만 사모님 네. 용으로만. 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아기는요? 애기들. 애기들까지만 전기장판. 아, 진짜? 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아, 굉장히 필요 남자네요, 남자. 네, 저는 할로윈 때도 안 갖고 간대요. 할로윈까지만 하고, 이야. 저희도 이제. 아, 그때 딱 10월까지만 네, 하시고, 네. 캠핑 이제 네. 그때는 또 쉬고 네, 쉬고. 전기장판. 네, 네. 야,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은은혜님 3인 세팅 오늘 한번 네,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텐트부터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텐트 어떤 텐트인가요? 색감이 되게 좋네요, 이거. 아, 네. 저희 코리아 딥다크 텐트가. 그, 이거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캠링이라서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6월부터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세 달밖에 안 되셨네? 네, 캠핑 나이도 한 5, 6번밖에 안 돼가지고.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네. 하는 김에 다 이제 풀세트를 갖추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우리 완전 신입 캠퍼에 네, 한번 안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두워가지고 너무. 네, 그쪽 그렇긴 한데. 네. 아, 일단, 페니터 오늘 난방 이렇게 네, 거예요. 신일, 이거 저도 신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신일 1200. 아, 네. 1200짜리 이렇게 오늘 난방 하시고. 네. 지금 이거 언제부터 쓰셨어요? 아, 이거는 그 옆에 네. 그 친구한테 빌린 거라서. 아, 올 처음. 네. 아, 이제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실 이제부터는 가지고 네. 다니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요거는 야 앙칼 네네 앙칼 박스 이렇게 뜨시고 야 카키로 그래 잘 맞추셨네요 색깔. 아, 네 저희가 카키로 그냥 세트로 맞춰가지고 이야 이 버너도 카키로 그냥 이야 야 깔맞춤을 제대로 하셨네 카키로 네. 하시고 와 네 그리고 의자는 헬리녹스 네 헬리녹스 원래 카키로 맞추려고 했는데 네. 카키가 없어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아 그래도 네. 뭐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준이 찬이빠님 4인 세팅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텐트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저희 텐트는 노스피크 그 옐로우 스톤이라는 텐트고요. 노스피크 옐로우 스톤. 네, 네. 캠핑을 한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지금 두 번째 텐트인데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네네네. 4인 가족이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좀 작은 감이 있어가지고 네. 옆에 저희 그 지인이 퍼시픽을 쓰고 있어서 저게 퍼시픽인가요? 네네.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퍼시픽으로 기종을 변경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노스피크를 사용을 하시고 나서는 굉장히 네. 만족을 하시는 거네요. 노스피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스피크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아 스티커도 다 이렇게 노스픽으로 해놓고 아 노픽 빠지네요. 아, 아직 네. 거기까지는 단계는 안 됐지만은 네네네. 네. 아 그러면 오늘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난방은 저희 네. 지금 신일 페니터 네네. 예. 아 여기도 1200짜리로 네네. 예, 이렇게 세팅하시고 네. 서큘이랑 혹시 뭐 돌리시나요? 아니요 따로 돌리진 않고 한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큘은 안 돌리시고 네. 그냥 오늘 신일로만 네네. 예, 신일로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더 세팅. 춥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렇 이거 하나 돌리면 충분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어제 그냥 없이 잤는데 조금 약간 쌀쌀할 정도였거든요. 네.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서로파파님 3인 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예, 네. 세팅 텐트부터 한번 네. 소개시켜 주실래요? 너무 유명한 텐트죠. 어떤 유명한 건가요? 네, 노스피크의 네. A6 노스피크. RS라는 제품입니다. A6 RS 네. 에어 텐트인 거죠? 아, 네 에어 텐트입니다. RX는 뭐가 다른 거예요? RS인데 그거는 그냥 네. 색깔 표현하는 건지 그냥 그 제품명이 다 RS가 붙더라고요. 아, 그 네. 노스피크의 제품 자체가? 제품명 자체가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돼요. 네, 제가 지금 두 번째 피칭이라 단톡방에서도 이거 왜 우냐고 제가 한번 문의했었고 오늘도 여기가 자꾸 떠갖고 네, 여기가 자꾸 떠요? 혹시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게 근데 아무리 일로 하고 땡겨도 자꾸 여기가 이렇게 떠서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이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노스피크 A6 RS 네. 아 요거 쓰시는 분 중에 요 앞에 이렇게
이게 뜨는 부분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요거 좀 한번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뜨는 게 뜨네요. 예. 네. 예, 이거를 잡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예요? 아, 요거는 그냥 가용도 예. 방수백, 텐트백이라고 해서 예. 이제 뭐 이렇게 비 왔을 때 네네. 텐트 이제 뭐 보통 막 김장 비닐에 막 담아서 그렇죠. 제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네. 그 특대라고 하는 그 비닐을 네. 사도 네. 이 텐트 접고 막 급하게 접다 네. 보면 안 들어가요. 되게 넣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따로 사서 네. 비 올 때는 이제 여기다 넣고 철수를 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여기 구멍이 있어서 네. 아, 물 빠지네. 저는 비 올 때 한번 네. 써본 적은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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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나중에 그 설명 제품 설명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물이 좀 빠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놓던지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하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네. 저 이런 이제 장비들 가방 같은 거 네. 아~ 여기다 한 번에 넣어서 그렇구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기 난방은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난방은 저희 신일 페이터 900 사이즈 신일 페이터를 쓰시는 분들이 네. 900이요? 네. 아, 보통 900이요. 요 텐트에서는 1200을 많이 쓰시는데 네, 네. 저희는 원래 이 텐트가 아니라 네.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아래 사이즈인 A5 아 원래 A5 쓰시다가 아. 근데 그때 맞춰서 요걸 샀었는데 텐트를 이제 기변하면서요 여기 좀 이제 작을지 안 작을지는 제가 올해 두 번째인데 네. 저희는 막 이제 한겨울에는 캠핑을 잘 안 다녀서 아. 10월 11월까지는 충분히 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제품 짱 캠핑을 이어준 저와 아, 제 이벤트 했을 때 당첨되셨었죠? 그때 입문했습니다. 네, 요 제품입니다. 요것도 저희 라미님이 지금 한 건데 라미님은 뭐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너무 잘해주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